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물가 상승률이 많이 잡힌 것은 9.1에서 이번에 5.0까지 떨어진 이유는 상당 부분 식료품 물가가 떨어져줘서 그리고 에너지 물가가 떨어져줘서 그게 작용된 결과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데 그런데 근원 물가는 뭐 잡히지 않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다시 에너지 물가가 반등해 버리면 이거 물가 못 잡은 상태로 계속 갈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분명히 들겠죠. 분명히 듭니다. 여기 보시면 IMF 경제전망 보고서에 있는 일부 내용인데요. 일부 내용 중에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그 표현이 이겁니다. 여기 여러분 지금 보이십니까? 네, 자료? 잘 보입니다. 예,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인플레이션이 터닝 다운됐냐 오늘 혹은 보신 것처럼 이게 이제 고원이라는 뜻입니다. 플래토 이게 고원이라는 형태 고원에 맴돈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정상 찍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고원에 이렇게 맴도는 것을 플래토잉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 고원화 되느냐라는 것인데 여기 헤드라인 CPI 인플레이션으로 보면 미국이든 유럽이든 어쨌든 정점 찍고 떨어지는 모습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CPI 인플레이션으로 보면 정점에서 계속 맴돈다. 그죠? 맴돌잖아요. 이런 모습임을 강조를 했었어요. 그런 면에서 국제 유가 불안 또 앞에 말씀드렸던 중국의 리오프닝 이게 대세적으로 원자재 가격이나 국제 유가를 다시 반등시킬 수 있고 이게 말 그대로 이 물가 불안을 계속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뭐라 하겠습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열어놨잖아요. 그죠? 그런 발언을 한 이유는 얼마든지 물가가 안 잡힌 채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얼마든지 할수 있다라는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물가가 안 잡힌 상태에서 계속 지속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을 누구보다도 많이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거는 어쨌든 베이비 스텝으로 끝나거나 베이비 스텝도 안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두 가지를 좀 달리 생각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런 혹시 우려 때문에라도 아까 그 CME 와치를 보여주셨을 때 상대적으로 동결 퍼센트가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베이비 스텝의 무게가 실리는 그런 거라고 그렇죠. 볼수 있을까요? 예, 지금 뭐 저희와 함께 이 즉시 분석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이미 뭐 그런 것들도 저희보다 저보다도 더 훌륭하게 스스로 판단하시는 능력이 생기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근원 물가가 확실히 안 잡힌 상태고 물가 불안 요소는 여전하고 그리고 이거는 4월 물가가 아니라 3월 물가니까. 아직 불안한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베이비 스텝은 하겠지 하는 생각을 조금씩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교수님, 이번에 만약에 그 한국 시간 기준으로 FOMC 회의가 5월 4일에 있는데, 여기에서 연준이 베이비 스텝을 강행할 경우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국은행에서 또 5월에 금통위가 또 열리잖아요. 그때는 좀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어떻게 가져갈까요? 자, 한국은행하고 우리나라 좀 비교를 하는데, 일단 제가 준비해드린 것은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거 하나 먼저 보여드리고, 너무 좋은 질문이셔서 그 질문에 대해서 좀 화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기대는 벌써 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김칫국을 많이 들이마시고 계십니다. 6월까지, 그러니까 5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한번 더 추가적으로 단행하고, 그리고 6월까지는 동결을 하다가 이제 7월부터는 당장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한 기대감이다. 과한 기대감이다. 근데 이 기대감 자체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기대감 자체가 주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죠? 기대감만으로도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나가는 거니까 주식 시장에 더 많은 돈이 유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반등하는 거예요. 기대감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 금리가 인하될지 그건 다른 얘기라는 거죠. 실제 인하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주식 투자자나 부동산 투자자나 투자자 입장에서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높은 금리가 혹독하고 힘드니까, 그죠?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금통위 입장에서, 연준 입장에서는 아직도 물가 안 잡힌 상황이고, 물가 불안 요소가 남아 있는데, 우리는 물가 잡으려고 있는 기구인데, 물가 붙잡고 뭐 다시 금리를 인하해 버리면, 당장 인하해 버리면, 첫 번째, 그럴 거면 왜 올렸냐? 이 비판이 들 거고요. 정치적으로, 그죠? 아니, 그 지금까지 올려놓고 왜 내리냐? 그럴 거면 왜 올려냐? 올리지 말지. 이런 얘기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것 때문에라도 금리 인하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금통위 입장에서, 어떤 페드 입장에서는 물가 잡는 게 주안점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의 주가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또,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기대를 너무 불러일으키고 다시 물가를 못 잡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준의 통화정책 운용 방향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OECD는 23년 연내 계속 정점 찍고 동결시킬 것이다. OECD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에 대해서. 저도 이런 생각 갖고 있고요. 아마도 FOMC 위원들도 이런 생각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한번더 단행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동결하다가 24년 1, 2분기 돼서야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 이게 이제 FOMC 위원들의 생각이고, 이것은 시장의 기대치에 해당되는 시장의 생각이에요. 두 가지 색깔이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미 그 기준금리 격차는 벌어졌다. 그리고 추가적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금리를 동결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고, 물론 한국은행 총재께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끝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여지를 이제 둔 것인데, 그것은 어쨌든 물가라는 숙제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표현을 한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것 자체가 부두개입에 해당되거든요. 자금 유출이라든가 또 강달라든가 이런 걸 막기 위한 구두개입의 성격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경제는 그래도 뭐 소프트 랜딩에 가까운데 우리 경제는 하드 랜딩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한국 경제 성장률은 1.5%로 IMF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1.5% 수준은 정말 오히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실물 경제 느낌? 그런 체감 경기로는 그때 당시의 실물 경제 느낌, 그런 수준에 오히려 가깝다라고 할 만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8%였거든요. 플러스였습니다. 그러니까 1%에 가까운 성장률인데, 1.5%면 다른 비교 대상이 별로 없어요. 1.5에 가까운 숫자가 별로 없어요. 경제 위기 네번 제외하면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라고 누차 강조했잖아요. 그런 거니만큼 경기 침체라든가 금융 부실이라는 위협이 너무나 커서 우리나라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상하기가 너무 큰 부담이 된다. 뭐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웅달직방 구독자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어석입니다. 매번 또 우리 웅달님하고 즉시 분석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고 있는데, 경제 전망 뭐 보고서 발표되고 할 때마다 그게 얼마나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마 체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양한 거시경제 변수들이 경제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돌면서 운용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들여보고, 그 들여다본 다음 적절한 그 시대에 맞게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항상 잃지 않는 투자하실 수 있겠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경제를 공부해야 된다.